이런 데서 햄버거 먹는 사람 너밖에 없을 것 같아. 어?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을 거는 고래고기입니다. 고래고기라고 해가지고요, 부모님께서 포항 가셨다가 뭐 사갈 거 없냐 그러길래 고래고기를 한번 사와요 그랬더니 고래고기를 사오셨네요. 가격은 뭐 3-4만원 정도 한 것 같은데. 자, 고기 이게 고래 그 바깥쪽 살부인 것 같고. 자, 고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못 잡게 되어 있죠. 뭐 포경선 같은 경우 해가지고 요즘 뭐 일본에서는 몰래 잡고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못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죽은 거 이제 뭐 한다고 그러는데 뭐 어찌를 뭐 어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생긴 고기 쪽이 있고요. 요건 뭐 지방 쪽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약간 이제 수육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, 간장 같은 거, 그다음에 피클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. 자, 이것부터 먹어봅시다. 자, 약간 좀 검은색 느낌에 이렇게 돼 있어서 보통 저도 옛날에 먹어봤었는데 그렇게 맛있다는 생각은 안 들었었는데. 자, 어떤 맛일까요? 그냥 한번 먹어볼까요? 이쪽 검은 쪽이 좀 무슨 뭐라고 볼까? 그 순대 간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약간 좀 누린내가 난다 그럴까? 그거 있고, 이건 좀 뭐 지방 부분인데 그만 따로 떼서 먹어봅시다. 역시나 뭐 이렇게 마음은 안 들어. 저거 같은 경우 지금. 자, 지방 쪽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. 자, 간보다는 살짝 부드러운 느낌이 되긴 하는데 뭐 이렇게 식감이 좋다 그것까진 모르겠고, 고래고기라는 그 느낌에 먹어보긴 하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너무 맛있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아 이런 고기도 파는구나 정도. 약간 살코기 같은 거였는데 이것도 느낌이 별로야. 좀 푸석푸석한 느낌이 들어가지고. 물론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. 고래고기 같은 경우 야 그거 없어서 못 먹어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쪽 건 좀 실망스러웠고요. 자, 이쪽 게 그나마 무슨 뭐 발바닥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. 자, 이렇게 돼 있는 거 자, 이것도 한번 살짝 찍어서 먹읍시다. 좀 전반적으로 좀 느끼하다 그럴까요?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. 자, 이쪽도 한번. 요거 좀 그나마 좀 나은 편이고 기름기 많은데 역시나 좀 느끼하다. 어우 좀 제가 참치 같은 거 좋아하고 좀 기름기 많은 거 좋아하긴 하지만 이건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이게 같은 경우 아마 인터넷 쇼핑몰이나 그런 데도 시켜줘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. 자, 이쪽도 한번 먹어봅시다. 맛있겠다. 내가 지금 소변이 안 좋은가? 이게 먹는 것마다 다 느글느글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게 많고요. 이거 뭐 편육 같은 부분. 동생 그 올라오다가 동생을 만나가지고 야 저 엄마 아빠가 저기 고래고기 사왔으니까 와서 먹어라 그랬더니 나 그거 안 먹어 맛 없어 그러고 우리 언서는 아무튼 고래고기 그러긴 했는데 지금 좀 감기 걸려가지고 일찍 주무시고 계시네요. 자, 뭐 전반적인 부속들은 그 순대에서 나오는 거 그런 거 같이 생겼는데 좀 다 느끼하다. 고래 같은 경우는 아시겠다시피 물속에서 살긴 하지만 어류가 아니고 포유류죠. 네, 포유류 해가지고 그런 제품인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아주 느끼한 거 좋아하시거나 순대 간 같은 거 좋아하신다면 뭐 드셔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뭐
포항 같은 데 가셔서 뭐 가족들하고 각 이렇게 맛이나 한번 보겠다 하시면 모르겠지만 뭐 그닥 개인적으로 뭐 취향에 안 맞는 것 같네요. 느끼한 곳이고 너무 느끼하다. 조금 느끼하고 퍽퍽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드시는 분이 맛있는지 알아서시고 과메기도 철이 지났나? 과메기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자, 하여튼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지.